안녕하신가? 제가 이번에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중고로 하나 샀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막 아까 배송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개봉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물론 중고지만, 물론 중고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첫 카메라기 때문에 제가 제돈 주고 산 첫, 첫 카메라기 때문에 개봉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웹캠이고 제가 방송할 때 쓰던 이거는 웹캠이고 일상 영상 브이로그 찍으려고 캐논 EOS M10 미러리스 카메라로 하나 샀어요. 더 좋은 카메라를 살 때까지 카메라를 쓰려고 셀카 찍기에도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카메라로 중고를 샀습니다. 아, 뭐래. 이 카메라를 중고로 샀어요. 그래서 지금 개봉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고로 카메라 파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 판매자님을 고른 이유는 액세서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나는 순전히 액세서리가 이뻐서 산 거야.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이면 어떡해. 제가 중고 거래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대구에 사신다고 하셔서 직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중고 거래는 사기가 되게 많으니까 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거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이분 액세서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대구까지 제가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택배로 하긴 했는데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아직 개봉을 하진 않았지만 택배가 온 것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 지금까지는 운이 좋고 이걸 열었을 때 벽돌인가 아니면 나의 카메라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게온 것인가. 그럼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겁나 빵딱처럼 나오네요. 카메라 테스트 하려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 나오는 건가?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 테스트 겸 브이로그 테스트 겸 지금 단국대학교 축제를 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볼빨간사춘기랑 다이나믹 듀오가 온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단국대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6시쯤 온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지금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카메라 건드리느라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 가고 있어요. 아 그래? 되는 건가? 아 이렇게 그래. 정수리가 여기 끝에 나오게? 아 오케이. 훨씬 낫네. 아까 빠져. 너 실물이랑 좀 가깝다 형. 아 그래? 근데 실물이 더 예뻐. 고마워. 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구나. 신기하다. 사람들 겁나 많아요. 경전철입니다. 에버라이. 여기 마이크도 있더라. 카메라 여기 위에 있더라. 그래서 소리도 다 녹음되더라. 에버라이.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